그러면 오늘은 저번에 미진 양한 시대에서 마지막 절 시 대소와 정치 미학을 못해서 그 간단하게 하고 미진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는 안 오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뭐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꽃보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꽃을 보시면서 또 가고 나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가고 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창경궁에 가면 대원실에 있는데, 거기 가면 재미있는 게, 바깥에 있는 봄보다는 훨씬 빠르게 봄이 오거든요. 원실이라서. 그러면 또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봄꽃은 이미 지고, 또 이제 여름이라든지 한계절 앞에 꽃을 늘 보게 돼서, 그런 것도 식물원이라든지 온실 이런 걸 방문하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시 대서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경이라는 책에는 305수의 시가 있고, 305수의 시가 있으면 그 시 내용이 들어서기 전에 간단한 서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제일 시경의 첫 번째 시가 국풍 관저 물술이, 우리 물가에 가면 물새 있잖아요. 그렇죠? 물새를 가지고 없는 시인데, 그 시 부분에는 서문이 다른 개별적인 시에 있는 서문보다도 훨씬 길어요. 길고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경의 시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개별 시에 있는 서문을 소스라고 부르고, 관저 앞에 있는 그 서망을 다른 서랑 서문이랑 다르게 대우를 해서 대서라고 그래요. 대서. 그러나 이제 시경 자체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대서라는 이름과 소스라는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대의 학자들이 볼 때 개별 시에 있는 조그만 한 줄, 두 줄 있는 서는 그 시의 개별적인 소서, 작을 소자를 해서 소서라고 부르고, 국풍의 관저에만 있는 긴 서문을 대서라고 부른다. 그러나 책 자체에는 요게 대서다, 요게 소서다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대서, 소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언지라고 있는데요. 시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요즘 뭐 자기 연애를 하게 되면 두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두 사람만이 알아듣는 언어. 미련은 사랑을 속삭이는 언어라는 뜻이고,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언어. 두 사람만이 이렇게 소통되는 언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이제 정치판도 그렇습니다만, 언어가 거칠어 가잖아요. 그죠? 막 거칠어가 품격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사신을 가거나, 그 다음에 뭐 협상을 하러 가거나, 그럴 때 자기의 목적을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뭘 업조래요? 뭘 업조일까요? 아, 네, 그렇죠. 시경의 305수 중에서 지금 그 상에 적절한, 들어맞는 그 시를 업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지? 이렇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이 때 무슨 말을 건네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예스와 노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에 상응하는 노래를 시를 얽혀주면 둘이가 이제 뜻이 맞는 거고, 소위 이제 의기 도합하는 거고, 상대방이 이제 대응하는 시가 이제 엉뚱한 노래가 되면 이제 서로 떠그러지는 거죠.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소통 방식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쓰니까 장점은 있어요. 그러한 대화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호하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겠지만,
장점은 또 뭐죠? 서로 이야기 끝에 하는 감정의 생채기는 덜 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되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했냐라고 서로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 충돌할 일이 없잖아요. 대신에 직접적으로 할래 말래 이런 걸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언어는 그것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면 나 이제 거절했다.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어렵게 말을 꺼내서 제안을 했는데 왜 거절했느냐라고 하면 둘이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점점 오게 되면 언어가 분명해지는 것은 좋은데 분명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자극적인 언어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 언어를 말을 쓰는 측면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대변한다. 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의 뜻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 보면 사연으로 되어 있으면 시를 지을 때 처음에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옛날에 과거 시험 칠 때 꼭 중요한 기능을 테스트 했는데 뭔지 아세요? 시를 짓는 시를 짓는 것이 재술가라고 해서 시를 짓는 능력을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시로서 응대한다 그러면 옛날에 외웠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시를 그 상황에서 창작해야 된다고 치면 여러분 조조 아들 조보 칠보시 아시죠? 그죠? 너가 안 죽을라 그러면 일곱 그럼 끝나기 전에 시를 지어라. 같은 아버지한테 콩깍지가 뛰어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불복하되느냐 이런 콩깍지 이야기가 칠보시거든요. 그러면 일곱 걸음을 가는데 무한정 느리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곱 걸음 가는 안에 운을 맞춰서 시를 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의 어떤 창작, 짧은 순간에 어떤 사고를 조직하는 능력. 네, 그렇게 하면 어떤 곳의 리더로서 정확한 판단들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6경, 5경, 4경, 4서 이런 책을 잘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시를 짓는 것을 과거 순발할 때 한 종목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아름다움을 얻는 기능도 있지만 내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에서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게 그럼 시라고 하는 게 왜 짓게 될까? 시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짓게 될까 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넘어가서 언제 노래를 부르거나 언제 사람은 다 시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인이 될 수 있는데 희노애락 중에서 언제 사람이 시인이 되기 쉬울까요? 언제? 슬플 때. 여러 가지가 아직 겪을 때도 시인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슬프다 슬퍼지게 되면 시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오해를 받거나 누구로부터 내 진실이 통하지 않거나 또는 모함을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위로부터 고립되잖아요. 나 혼자 되잖아요. 예. 주위 사람들은 다수인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자기가 이렇게 위축되어 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슬프면 우리가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 몸을 크게 해요.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주로 잔디에 탱크처럼 이렇게 미끄러져 가고 내가 부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팀을 부셔버렸다. 이런 아주 크게 보인다 그러는데 슬픔에 사람은 자기 몸을 숨부리고 안아요.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감아가지고 자기 몸을 적게 하려고
구속을 찾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풀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냥 평소에 하는 이런 어투로는 자기의 마음을 달랠 수 없으니까 이제 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가 되는데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예 열심히 들고 있는데 아 예 264쪽에 보시면은요. 이 발분이라는 말, 발정, 발분이라, 발분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공자가 한 말인데, 왜 저게 뭔가 쓰고 싶다. 그죠? 그냥 평소에 글 안 쓰는 사람도 뭔가를 쓰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언제 드냐라는 거예요. 일종의 창작의 동기, 창작의 영감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건데, 264쪽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요. 옛날 주나라 문왕은 유리라는 감옥에 구금되어서, 감옥에 구금되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공자는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공자가 후세 뭐 성인이라고 해서 어디가 뭐 환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구금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느껴요.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진체 지역에서 죽음의 고비를 느끼게 되면서 춘추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구명이라는 사람은 눈의 시력을 잃고서 구걸하는 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손자라는 사람은 다리를 잘려서, 다리가 형벌을 받아서 다리가 잘려서 병법을 짓게 되었고, 한비자라는 사람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구금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난이라는 고분이라는 책을 저수 한 편의 글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평소에 아주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이 언어로 충분하잖아요. 말로. 그죠?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로 충분한데, 방금 말한 것처럼 위기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아주 불리할 수도 있고, 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심정이 생긴다는 거죠? 아, 뭐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뭐라도 내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헤아리라도 봐야 되겠다.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발분이라고 하는 건데, 사마천 아시죠? 그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왜 지었냐 그러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정치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문이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이 못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노력 끝에 노력해서 하여튼 천자 비서 쪽으로 진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가 한나라 때는 늘 국경에 누구랑 문제가 되죠? 흉노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자기랑 같이 입사했던, 취직했던 이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나라 병사를 이끌고 흉노 쪽으로 갔는데, 흉노는 왜 전쟁하기가 어렵냐 그러면, 당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성읍국가여서 성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사는데, 흉노는 유목민지라서 게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게르. 그걸 치고 있다가 사람이 모여 있다가 거기 풀이 없으면 다 뜯어서 또 딴 데로 이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어디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목적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저기 있었다 그러지만 흉노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딴 데로 가자 그러면 한 달 전에 정보에 입수만 믿고
그지현히 갔더니 거기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한나라는 흉노가 자기 근거지를 이탈해서 한나라 쪽으로 오면 전쟁을 했지, 적극적으로 흉노 지역으로 침투를 해서 전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병력이, 그 다음에 또 초원이라는 게 뭐 하기가 어렵습니까? 초원이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구령에 있던 병사들이 게릴라처럼 이렇게 닥쳐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노하고 전쟁을, 자기 영토를 벗어서 한나라 지역으로 오면 이제 싸움하면 우리 땅이잖아요.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똥개도 뭐 자기 집 앞에서 싸움하면 뭐 몇십 프로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산은 했는데 흉노 지역을 못 봤는데, 무제 때부터 좀 전략이 바뀌어요. 흉노족 중에서 투항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근거지가 어디다를 알고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전쟁을 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하겠습니까? 실패하기도 하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 이 일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승전물을 올려서 뭐 얼마의 목을 뱉습니다라는 이 승전물을 한나라 조정에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지점에서는 아무리 싸움을 해도 중과부적으로 패배를 하고, 또 그게 전사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텐데 생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관련된 전술과 정보가 혹시 일흥이라는 사람이 흉노들에게 팔아먹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흥의 부모들을 다 죽이고 이제 한나라와 인연을 끊었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마천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흥을 변호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생포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노의 정보를 입수해서 언젠가 한나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뭘 타러 좀 기다려보지도 않고 곧바로 삼족을 하느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무제가 열받은 거죠. 열을 받아서 적에게 투항한 장군을 변호한다고 그래서 무고죄에 걸린 거예요. 황제, 모함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어요. 살래, 죽을래. 살래, 죽을래. 뭘 선택한 것 같아요? 살래. 산다. 살래. 산다고 한다면 이제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를 절단하는 공형이라고 그러는데, 공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사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사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소설 하면 회복실처럼 옛날에 이제 꽁나무 잠실이라고 하는 곳이 그때 처음 나와요. 이거 지금의 잠실 말고, 잠실에서 회복길을 거치고 이제 나오는데, 생식기를 절단하니까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바뀌어서 남자 몸이 아니라 여자 몸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살는 게 합리적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회복해서 나오니까 모두가 자기를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더 2차로 우리 흔히 이제 2차 가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2차 가해를 자기가 이제 실제로 뭐 사람들이 숨어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모습이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할까?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를 일으킨 게 뭘까요? 붙들어 세운 게. 아, 역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기를 저술한 거예요. 저술을 하고 나서 실제로는 출판을 못해요. 위험해서. 왜냐하면 흉노전이라든지 몇몇 전해를 보면 무제를 아주 욕을 해요. 그 내용을 읽으면. 그게 출판이 됐으면 아마 사마천이 다시 꿰도 못 치를 수도 있는데 출판을 안 해요. 나중에 상당히 이제 후대에 출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창작의 동기를 뭐라고 하는 거죠? 발분. 예, 쌓였잖아요. 그죠?
내가 개인적인 이해, 이해관계 때문에 이능을 배로한 것도 아닌데, 그죠? 전혀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것과 저는 상대방 어떤 뭐 180도 다르게 자기 의도를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렵사할 때 조금씩 조금씩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가 하루아침에 다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불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쓰다가 피곤하면 다음에 쓰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가슴에 이런 불이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응어리가 있는 강력한 응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심심하니까 여기는 없는데 퀴즈 하나 내면 무역지 아시죠, 그죠? 무역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로? 아니면 또 내용을 바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사랑이 오래 갈까요, 미움이 오래 갈까요? 미움. 인생을 이렇게 사셔서 이런 있나 보네. 사랑은 뭐 몇 년 나면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움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뭔지 알아요? 한번 이게 미움도 또 좀 오래되면 예쁜 짓을 하면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품으면 한 이런 게 있는데 복수. 그래서 무협지 제일 처음 시작이 뭐죠? 선생님이 죽어. 얘가 막 이렇게 깐난 애가 어떻게 탈출을 해서 살아남어. 그래서 누가 키워줘. 그러면서 10년 동안 막 다음 장면은 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막이 뭐로 노는 줄 알아요? 10 years. 10년 뒤.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애가 중년이 돼 있어, 그죠? 그래서 막 수연을 해. 그래서 사모님이 막 이러면, 야, 멋있어, 이리 와봐라. 사실 네가 내 애가 아니고, 여차저차 해서 그런다. 그럼 이제 그날부터 또 이제 애가 옷을 바꾸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하러 가요? 복수하러. 무협지가, 무협지 주제가 복수지점이죠? 복수, 원한 강제. 그거는 한 번, 보통은 뭐 하다 보면 자기가 미움도 10년, 20년 담고 있으면 무거워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런 원한이라든지 복수는 그죠? 또는 이제 긍정적인 것 중에서는 야망 이런 것들은 한번 품기 시작하면 사실 자기를 갈라먹죠, 그죠? 자기를 갈라먹기 이전에는 내려놓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대신에 자기를 움직이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잖아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야망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한번 품기 시작하면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그죠? 뭐 먹을 게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그걸 내려놓지 않고 계속 자기의 이렇게 에너지가 돼서 움직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마찬가지로 이 사마천이 어려운 삶을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일으켜서 창작을 하도록 만드는 그 힘의 소스가 뭐냐 뭐라는 거죠? 발분이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발전 대서라는 데에서 발정지래. 언제 제가 아까 노래를 부른다 슬퍼면 또는 기쁘면 그렇죠? 그럼 발정이란 뭐죠? 슬픔을 드러내고 즐거움을 드러낸다는 거 발정. 그런데 그거를 우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멈추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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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더라도 얘라는 것에 멈추어야 되지 그거 넘어서지 말고 기뻐하더라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더라도 얘를 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다 연식이 오래되시는 거 알텐데 상가집에 뭐 곡소리 하잖아요. 옛날에 곡소리 하는 사람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슬픈데 방송 통보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성 통곡은 하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방성 통곡은 목이 쉬어요. 목이 쉬어서 다음 날부터 곡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지.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따님이 그럴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이제 엄마 아빠는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딸이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와서 이렇게 목 놓아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이제 목이 잠기기 시작해서 다음 날 되면 이제 곡이 안 나오죠.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가집에 가면 아이고 리듬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야 되죠? 장기간 동안의 애도를 한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까지 계속 애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극단적으로 표출을 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뢰. 그 다음에 또 슬프다 보면 음식이 목에 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라고 말하는 것도 지뢰예요. 먹으라고. 네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몸을 상하게, 몸을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애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게 잘린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얘라고 하는 브레이커, 왜라고 하는 한도, 그죠? 애라고 하는 기준 안에 머물러라. 그것이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대신에 또 이런 이게 이제 창작의 동기. 그러니까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압축하면 두 가지지만 또 합치면 희노애락 애호요 뭐 일곱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많이 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죠? 뭐 평소에 말 안 하는 분도 자기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있으면 얼마나 말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평소에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사람도 다 입이 열리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람이 균형이 흔들리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정지대라고 하는 게 이제 시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에 나타난다는 거고 또 한나라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분량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냐라는 게 이런 발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말고 나이 들어서 막 지금 한국어 우리 저 문예 교육하는 분이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뭐라 그러죠?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평생 뭐가 있어 그래서 못 배운 한이 있어서 내가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식들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그게 늘어 있는 거죠. 뭐냐면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은행 갈 때. 은행 가서 돈을 찾아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인을 다 이름을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인출하는 거를 돈을 써가지고 다 집에 해놨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문자를 모르면 뭐 항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은 아프면 학교 안 간다고 그러지만 70대에서 스타트를 하시는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죠? 여행가 가서처럼 어떠한 게 있어도 학교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게 항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배움에 대한 걸로 움직이게 계속 자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어떤 힘일까 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좀 이따가 다른 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주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또 창작을 할까 라는 건데 같이 읽으면 뭐가 되죠? 불평적명. 불평적명. 평이라는 게 이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 면이 어떻습니까? 면이 뭐 한다고 그러지? 이 면이 평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상태는 감정을 저도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특정한 감정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언제 이 감정의 평평한 상태가 깨지는 불평이 되느냐? 불평이 되는 거야. 불평이라는 건 평온하던 감정이 깨져나간다는 거죠. 깨져나간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 질투를 하면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또는 사랑을. 사랑한다는 건 저번에 이제 충만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것 자체로만 가득 차 있는 거니까. 그런 기쁨. 그죠? 그럴 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명자는 울다라는 뜻인데 이는 소리 내서 막 눈물 흘린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뜻이 아니라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표현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특정한 사람과의 어떤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충만된 감정을 느끼면 상대방한테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했다. 그죠? 또는 뭐 축구 같으면 90분 내내 답답한 경기가 이제 마지막에 인저리 타임이라고 약간 더 시간을 더 주잖아요. 그죠? 뭐 5분을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승부가 안 나나 거의 30초를 남겨놓고 그 골을 무슨 골이라고 그러죠? 극장골이라고 그러는데 극장골을 넣으면 극장골을 넣은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상의 종결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게 제일 잘한다는 듯이 몸을 가장 크게 펼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얌전하던 사람도 보함을 지르는 거죠, 그죠? 보함.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 상태에 놓일 때, 불평 상태에 놓일 때, 우리 저 백지영 씨 노래 중에 하나가 총 맞은 것처럼 노래 아시죠? 저 노래가 다, 백지영은 모든 노래는 아니지만 하나 하나가 연애랑 관련이 있대요. TV 나와서 인터뷰할 때 들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담담한 게 아니라 이 사랑에서 끝나고 나면 그때는 그게 또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아픔은 총 맞은 거라고 라는 말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거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랫말에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제 아주 히트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잘 될 때는 행복의 노래를 불렀겠죠. 그죠? 그러는데 그게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끊어졌을 때 또 기쁨이 다른 걸로 슬픔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부양수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죠? 네, 궁이후공. 267페이지 맨몸에 나오는데요. 이게 궁자라고 하는 뜻은 경제적으로 아주 궁지에 몰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생각이라든지 느낌이 막바른 곳에 도달해서 더 이상은 나아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멈추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멈춰버리면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쓸 수가 없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표현하고 싶은 것은 계속 자기를 밀어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아까 백쟁이처럼 가수처럼 뭔가 슬픔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거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이 말을 이 내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계속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약해. 저것도 약해. 그러다가 또 백지영 같은 경우는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공. 딱 들어맞는다.
교묘하다 이런 거지. 이런 게 치수라고 하는 게 어긋나면은 이게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게 말이 저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 상실의 아픔을 저 말보다 더 뭐 또 다른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 가사를 들었을 때 아 저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울리기 시작하는 울림을 같이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찾을 수 없다, 더 찾을 수 없다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글 쓰다가 아, 뭐시나? 저는 없구나. 어떤 장면 보지? 연애 편지 쓸 때 드라마에 한 문장에 한 번만에 쫙 다 써서 누구에게 끝!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윤세는 기억이 있는데. 우리 저 종이 구기는 장면 봤어요? 종이 막 이렇게 이거를 찢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디 쫀지는 거 봤잖아요. 그게 궁이에요. 그게 궁. 왜냐면은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고르는 게예요? 가장 아름다운 말. 그죠? 아름다운 말을 고르고 싶은데 시집을 봐도 좋긴 한데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구기는 거죠. 집어던지고 또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또 생각하고 또 집어던지고. 왜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야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대방에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느껴 쳐다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안 되고 안 되는 궁지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아이, 나는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진전되기가, 한 단계로 이제 진전이 안 되거든요. 진전이 돼야 되니까, 궁 이후에, 사람들은 궁 이전에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여기 말하는, 부양서가 말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지점에 도달해야 생각을 더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더 모아서 사랑하는 마음, 슬픈 마음,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글을 안 쓰고 노래를 안 부르고 시를 쓰지 않던 사람이 시를 쓰게 만들고 제가 그래서 제일 짧은 시를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낯술. 기억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애가 서너 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세 명인데, 그럼 결혼을 했으면 여섯 명이잖아. 배우자까지 치면. 그런데, 첫째도 전화가 오고, 셋째는 찾아오고, 둘째는 전화도 없고 안 찾아와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 뭐라고 썼는데요? 둘째는 전화도 없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목은 2번. 제가 공책을 쓰라고 그랬, 공책을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2번, 이거 매달 며칠 쓸 거 아니에요, 그지? 매달 며칠. 이렇게 쓰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게 누구를, 뭔 사항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지금 둘째도, 둘째는 전화도 없네. 그러면 이제 둘째가 만약에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그 사업을 확 불평한 아까처럼 너무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치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소생하시거나 회복했으면 또 다른데, 만약에 안 찾아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 돌아가셨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 그 둘째가 그 내용을 보면, 눈물 한 바가지는 흘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인처럼은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진짜 그 마음이잖아요. 첫째 전화 오고 셋째는 찾아도 왔는데 둘째는 왜 안 오지라는 생각이 서운하다는 게 들잖아요. 그때는 그냥 궁금하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집을 키워준다고 얼마나 빼빠지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는데 말이야.
지 부모가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 이놈은 귀신 뭐 등등등등등등등 수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표현하면 어렵지만 그냥 결제는 전화도 없네.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 말이 여러 가지를 마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닥쳐져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을 문자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낚시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낚싯대를 물에 들여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글 쓰는 사람한테 바다는 뭐예요? 사전이잖아요, 사전. 사전에 뭐가 다 많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는 사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사해라고 그러기도 해요. 단어의 사전, 단어의 바다. 단어의 바다. 사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가 둘째는 전화도 없네. 둘째 단어 이렇게 낚시로 끌거든요. 둘째라는 걸 그냥 자기 아들, 자기 새놈이니까 그 중에 두 번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 이렇게 끄집어내요. 한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끄집어내서 연결하는 게 둘째는 전화도 없네. 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수많은 단어 중에서 그걸 끄집어낸 것이 내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돼, 노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둘째는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노래가 되는 거고. 이제 그냥 글을 써두기만 하면 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흘러보내는 거고, 하고 이렇게 참는 분도 있지만, 껑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참는다고 그래서 사과해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닫아두지 마시고, 그럼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걸 언어로, 언어로라도 이렇게 써두시면, 그게 소통이잖아요. 간접적으로도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선진과 양안 시대의 이야기를 마치고 위진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